요거는 제가 준비한 건데요. 미국이 중국의 코로나19 책임 압박을 하는 이유. 저는 이거 외신에, 저는 좀 외신을 많이 보는데, 저는 이 외신을, 우리 딱 제목만 보는 순간 우리 노정렬 선배님 뭐가 먼저 생각났어요? 지금 아베 그 정치 논법도 그렇고 트럼프 이 스트롱맨들 논법이 아무튼 자기 의식이 강하고 나르시시스트들이에요. 자법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불안감이나 불만 요소가 있으면 이걸 자꾸 밖으로 돌려야 되는데 트럼프로서는 지금 조 바이든이 너무 치고 올라오고 있고 뭐 예상하기로는 조 바이든이 이길 수도 있다 버리니까 자기가 임명한 캔크 본부장도 막 욕해버리고 의학 전문가들도 욕해버리고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G2인 시진핑과 중국을 건드려놔야 아무튼 미국이 지금 베트남 전 전사자 수보다도 더 많이 6만 명 넘게 지금 사망을 했잖아요. 제가 보기엔 그냥 가장 정치학의 기본서이기도 한데 외부로 적을 돌리고 내부 미국의 그 보수 집결하고 이런 수로서 던지고 있고 아베도 지금 선거용이다. 예. 저는 뭐 대선용이죠. 선거까지 안 가더라도 아베는 지금 너무 몰려 있으니까 한국 욕을 계속 해왔고 작년부터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저도 대선용이죠. 대선용으로 예, 봐요. 대선용인데 그 대선용이라고 다 대선용으로 쓸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선을 앞둔 후보는 모든 걸다 유리하게 바꾸고 싶은 거라고. 그러면 코로나19에 어느 포인트를 찔러야 내 대선에 유익할 것인가? 그걸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코로나19에서 6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그 모든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이, 그러니까 물론 트럼프가 된 이후로 무너지기 시작했지만, 이건 코로나19 앞에서 미국이란 나라의 세계적 위상이 추락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싱가포르보다 못해.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만보다 못해. 야, 대한민국보다 못해. 그 떠벌이 트럼프, 뭐 허풍쟁이 트럼프, 막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아까 보수만 결집하면 당선되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일부가 중간이 또 거기도 넘어가야 와야 되죠.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적의 범위가 국내적인 사안이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오바마 케어가 잘못돼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중도는 떨어져 그렇죠. 나가잖아요. 그 이슈를 외부로 돌리되, 국익의 관점에서 언론이 못 물어뜯을 이슈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한테 코로나19 책임을 떠넘겨야 되는 거죠. 그러면 미국 사람들 중에 똑똑한 진보도 저기엔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통일 문제 이렇게 복잡한 게 트럼프 때문이 아니고요. 사실은 미국의 주류 때문이에요. 미국의 이 소위 통일 문제에 있어서 주류는 제가 네오콘. 보기엔 공화당이라기보다는 민주당의 보수적인 네, 그렇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통일되는 걸안 바라는 그렇죠. 거예요. 대한민국이 통일되면 이 동북아시아에 중국 있죠, 러시아 있죠, 그다음에 일본 있죠, 한국 있죠. 어마어마하게 큰 경제 대국들이 여기 몰려 있는 거니까 세계 전략상 별로 원하지 않는 그렇죠. 거예요. 그럼 트럼프는 원했냐?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장난을 쳐온 거죠. 정말 분노할 그렇죠. 일인데. 그런데 중국과 관련하여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런 거죠. 이게 어쨌든 겉으로 보면 중국은 코로나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은 6만 명이 죽고 앞으로 더 얼마가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벌써 리더십이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있어요. 미국이 다른 분야는 다 중국에 따라잡혀도 딱한 군데 못 따라잡혀요. 그게 국방 분야예요. 그런데 국방이라는 게전 세계 최고의 국방 국가인 미국이 코로나 앞에서 무너졌단 말이죠. 국방이 그렇게 중요했어? 그렇죠. 지금 미국 국민들이, 국방이 뭐가 중요해? 지금 우리가 원자탄 몇천 개 있는 게 뭐가 중요한 거야? 그렇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을 만들어야 되니까 중국을 저렇게 공격하는데 일시적으로 먹히겠죠. 근데 제가 최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게, 폼페이오, 트럼프는 뭐 엄연히 성정이 그런 사람이라 치고, 마이크 폼페이오가 국무장관인데, 공식 언론과 인터뷰에서 우한 연구소에서 바이러스가 나온 거라고 거대한 증거가 있다고 이 정도의 멘션까지 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말고식일까요? 근데 그거는 개연성이 있다고 일부가 얘기를 하죠. 근데 못 밝혀요, 중요한 건. 그렇죠. 그냥 정치적인 수사로 끝나요. 증명이 안 되는 예, 거니까. 증명 안 들어오기도 돼요. 안할 거고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보복을 하기 위한 어떤 원인을 우한발 뭐 실험실에서 왔다라고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면 저런 것 같아요. 일단 대선용인데
중요한 거는 트럼프가 현재 중국에게 책임론을 그 가장 지금 내세우는 거는 미국의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실업률이 엄청나게 증가를 한다고요. 그 대선을 앞둔 정치인 입장에서는 실업률이 가장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공황 때 실업률이 한 24%까지 올라갔었는데 현재 미국의 실업률이 한 20%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업 창구에 지금 줄을 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실업률에 대해서 어떤 중국에게 보복 관세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서 경제 보복을 통해서 다시 실업률을 좀 낮추고 그럼 경제적으로 만회를 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중국을 이용해서 지금 때린다. 좀 그렇게 좀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미국 우리나라가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이번에 미국의 어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후에 엄청난 실업자가 늘어났거든요. 근데 일시적으로만 봐도 지금 뭐 6주간 3,030만 명으로 늘어났대요. 해고가 자유로운 미국 기업이 진짜 우리나라 박근혜 정부 때 해고가 자유롭게 노동 유연화 정책을 사실상 많이 펼치려고 그랬던 저는 이것도 어떤 해고가 자유로운 미국의 이 위기가 닥치니까 결국은 노동자들이 어떤 이런 책임을 감수해야 되는 그러니까 게 아닌가. 그러니까 모든 일을 이런 코로나든지 전쟁이든지 사고든지 모든 일이 터지면 기득권자들이 다치는 경우는 없어요. 우리가 IMF 때도. 예. 예. 그러니까 사회의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쪽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에서 무너짐이 멈추죠. 그러니까 지금도 중산층 이상의 분들은 선별복지 계속 주장하는 그렇죠. 분들은 이 위기의 심각성이 나에게 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관세라든지 소위 국제 환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쓰고 싶은 카드를 생각할 것 같아요. 예, 그게 실천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실천 가능하려면 또 거기에 대한 역작용도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전 세계에서 가장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라는 점 그렇죠. 때문에 네. 또 쉽게 환율 정책을 쓰기도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가용 자원을 다 고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서 또 하나 쓰는 게 WHO 흔드는 거예요. 네. 세계보건기구. 지원금 깎고. 예, 지원금도 깎겠다 그러고 세계보건기구가 잘못했다고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의 전략은 중국 탓, WHO 탓, 누구 탓 그렇죠. 이렇게 탓하면서 이게 총선 그러니까 대선까지만 네. 버티면 되는 거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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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데 미국 국민들이 그렇게 어리석을까? 트럼 탓인데 진짜 이 성정이나 이 품격이 그 오죽하면 오바마 정부 8년을 겪고 나서 유권자나 이 민심이라는 게 한번 바꿔볼까 이런 민심이 있긴 하죠. 어느 나라 국민들인도 우리나라 김대중 노무현 그렇게 전 정부보다 객관적으로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바꿔보자 거기에 현대건설 신화 MB가 나타나니까 네. 747 공약에 홀딱 속아 넘어가서 역대 가장 큰 표 차이로 이렇게 넘겨주고 그랬는데 저는 위기가 닥치면 근본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기본이 드러나고 네. 우리가 IMF도 최단 기간에 극복했고 뭐 금모기운동 그 서안 저는 서산 앞바다라고 안 하고 태안 앞바다라고 안 하고 삼성중공업 허베이 스피릿호 그 유출 사고 때도 보면 국민들 위기 극복이 네. 대단하고 우리 제조업이 그래도 IT 강국이기도 한데 제조업이 그래도 탄탄한 국가라고 하더라고요. 34개 중에서. 네. 그런 것도 이번에 마스크를 그래도 지금은 뭐 세장까지 넉넉하게 줘도 될 정도로 탄탄하게 이렇게 해온 것이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됐고 아까 노동 그 유연화 말씀하셨는데 고용의 유연화. 예, 결국에는 신자유주의 규제 만능인 것처럼 이렇게 흘러오다가 이번에 결국 드러난 거는 분명히 중심을 잡는 공공성의 리더십이 있어야겠다는 걸 전 세계 상식적인 국민들은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40년 민주당 정부가 잘못한 거 사과하고 소통하고 뚜벅뚜벅 일 잘하가면 저 사는 동안에는 민주당 대통령이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 요즘에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저는 이제는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코로나19 미국 경제나 세계 경제가 이제는 뭐 공황이 아니라 프로즌 상태로 아마 세계 경제가 이루어질 것인데 그 탓을 중국으로 타켓을 잡는 것이고 대선 전까지 중국과 미국의 관계는 굉장히 악화일로로 치닫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군사적인 문제나 그런 것도 굉장히 심각성을 해야만 트럼프가
대선에 조금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그런 국제정세를 좀 바라보고 있고. 그럼 우리 계속 불안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이 G1, G2가 이렇게 하면, 왜냐하면 이 사건은요, 이 중국에서 G2라는 나라에서 발생을 하고 G1이라는 나라에서 가장 희생이 많았기 때문에, 또 얘기하면 과거에 우리가 1930년대 대공황이나 이런 문제는 미국이 전 세계가 경제가 나빠도 미국과 중국이라는 시장과 자본이 받쳐줬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중국에서 발생하고 미국에서 희생자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거의 얼어붙은 실정이에요. 소비가 없으니까. 그리고 뭐 전염병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오래갈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나 경제학자들이 얼어붙은 현상이다, 프로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에 좀 동의를 하고, 어쨌든 더 저는 미국이 중국 때리기에 더 과하게 할 것이다 라고 좀 예상을 합니다. 대선 전까지.